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기술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대기오염부터 토양오염, 그리고 수질오염까지 환경오염의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보존하지 못한 환경은 야생동물들의 터전까지 빼앗았는데요. 이 모든 자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숨마저 제대로 쉬지 못할 뿐더러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현실. 계속되는 기후환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온갖 개발 등으로 숲이 망가진다면 제 몸도 이 땅들처럼 망가지겠지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어른들에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하며 세상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낸 청소년들.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도 얼마 없고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환경 문제 대책이 시급한 와중에도 여전히 입시 교육에만 치중한 채 외면받는 환경 교육. 과연 이대로라면 지구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란 보장되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는 어른들의 책임이라 하면서 1인 시위했던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화제가 됐었죠. 툰베리에 이어 유럽 곳곳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외침에 어른들이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교육 플러스, 어쩌면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환경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환경문제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심각성도 제일 적게 느끼는 게 10대, 20대입니다. 환경교육이란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이제 다음 세대한테 해야 되는 의무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최태형 선생님. 네. 오늘도 제가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요구되는 지식도 변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예. 미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식 뭘까요? 아, 오늘 근데 앞에 나오는 예. 영상이 환경이니까 그에 대한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렇죠. 것. 왜냐하면 이런 표현 좀 하면 그렇지만 요즘 우리 인간들 너무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용, 남용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도 같이 가야 하는 어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 옆에 학생이 한번 나왔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미래를 위한 교육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이제 학생들의 대부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수업만 듣잖아요. 네. 일단 그런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이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환경이 점점 변하고 저희를 위협해 오고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좀 관심 있는 반면 다른 많은 청소년들은 이제 환경 교육이란 자체를 받지 않으니까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해졌는데 아까 툰베리 경우처럼 유럽 학생들이 등교법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툰베리만 봤을 때 학교 등교를 거부했을 때 저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되게 심각한 문제고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툰베리는 그걸 이제 나서서 직접 어른들이나 이제 사회에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행동하는 모습이 되게 배울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결석 시위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기정세대 갖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결석은 일단 저 자동적이거든요. 저 뭐지? 그런데 결석 시위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 살짝 놀라긴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한국의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그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툰베리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게 옳으냐 틀리냐 몇 번이 맞냐 이거를 찾는 학생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실제 이거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머리와 가슴의 온도 차이도 있고 실제 머리와 가슴이 느낀 거를 손발이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거를 또 외국 사례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이나 자기 삶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구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아시죠?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저 학생들 아까 화면에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소송도 준비하고 이런 일로 이어지고 이런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2일 날 청소년 기후 소송단 아이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무슨 단이요? 헌법 청소년 기후 소송단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기후 결석 시위를 했는데요. 그 헌법 소원을 한 중요한 내용이 자신들의 생명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해야 되고 또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다.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서 이제 앞으로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머리로만 환경교육에 접한다고 했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왜 환경교육이 필요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학사님 나오셨으니까 환경교육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환경교육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불러요. 요즘. 멸종위기종.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2050년을 상상을 해보면 아이들은 더 절박하게 생존의 문제로서 환경교육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도 이런 툰베리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청소년 기후행동의 내덕중학교 김준원 학생은 우리 학생들이 환경위기,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가포초등학교 박지호 학생은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기후위기 교육을 꼭 넣어달라고 의무화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래에 훨씬 더 크게 또 자주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하거나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 청소년들은 이후에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행위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어떤 그 삶 속에서는 이게 절박하다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도 자연 그대로의 삼각 속에서 많이 자라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새 산업화되면서 많은 부분 환경, 기후, 뭐 물, 수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환경 교육을 좀 받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질문을 간단한 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확실한 거는 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제일 불확실한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대 전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알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기후보건센터에서 작년 5월 달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의 전체 인류의 35%가 살고 있는 55%의 면적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55%.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지금 제 아들이 15살인데요. 네. 45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지구 절반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 진짜일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무서워지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어린 세대 또는 미래 세대가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학습권은 그 미래 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저는 보장될 필요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통상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저희 자라봤을 때 생각하면 뭐 집에 있는 아이가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법령이나 시스템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환경 문제가 너무 많이 복잡해졌고 실제 일상과는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은 우리 시대가 이제 다음 세대한테 해야 되는 의무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소한 어른이 됐을 때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고 시스템이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교육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교수님,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왜 교육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심각해지는 걸 제도나 또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네. 굳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생활 양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은 학습자들에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지식도 가르쳐주고 심각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대해서도 가르쳐왔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와 관련해서 좀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새로운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죄책감이고요. 죄책감.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내 삶의 양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게 내가 원인을 제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미래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내가 뭔가 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첫 번째고. 아, 맞아요. 이게 제가 설거지할 때, 세제 쓸 때, 네.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 비닐봉지 쓸 때 네. 요즘 제가 좀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그래요? 요즘 나타나고 네네네. 있을 정도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불안감이고 아까 이제 미래 세대도 불안감? 느끼고 있는. 그다음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내가 뭐 비닐봉지를 안 쓰거나 일회용품을 안 쓴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까?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 실천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 산업, 교통, 에너지 이런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같이 할 건가. 이제 이게 내 탓이다, 내 개인적 책임이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대응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능력을,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환경교육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고 그걸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이 이 기후변화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적이고 제도적인 거 이런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법이나 제도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지만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 문제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환경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환경이 왜 소중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교육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핵심은 그러려면 그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걸 자기 환경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내 걸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근데 그런 걸 배우면서 가치관 형성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대부분 저희 나라 청소년들은 그 입시 문제라는 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근데 막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어쩌면은 저희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저희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 미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 교육이 꼭 필요한 거고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어떤 사소한 것에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선택에 이제 가치 있는 선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요약을 아주 잘해주네요. 그냥. 아니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이제 학교 교육 당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석 씨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저 아이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 깊이 끌어오르는 그 미안한 마음을 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그 시위에 참석하셔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경남교육청에서는 두 가지를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회에 제안을 해서 교육부와 환경부에 제안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요. 학교 안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 두 가지를 주문을 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화면에 실제 상황을 담아봤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곳. 경상남도 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내가 지켜줄게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마세요. 지구가 아프대요. 선생님들. 플라스틱 아웃!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약속으로 시작한 자리.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이 코알라와 펭귄 아닐까요? 기후변화로 우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일종의 위경이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아무리 줄여도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높일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달에 걸친 호주산불로 10억마리 정도 죽었다고 코알라 호주 이번 산불로 우리는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른들에게 호소합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 얘기밖에 안 나와서 거의 학교에서는 교육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오는지. 현재 환경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한 학생. 그렇다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 교사 학교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교육의 첫 시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공부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환경학습권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청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관심과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학교환경교육법 법제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들의 생태교육도 필요한 상황.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 과목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수업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미래,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